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몽구스입니다. 몽구스는 몽구DB에 따라다니는 이름이에요. 오브젝트 모델링을 위한 툴, 도구입니다. 몽구DB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에요. 밑에 예제가 나와있죠. const mongoose require 해서 몽구스 불러오고, 그 다음에 connect가 보니까 이전에 쓰던 우리 몽구DB가 아니라 몽구스를 써서 connect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구스라는 자체가 몽고DB 위에 있는, 그렇죠? 위에 있는, 한 커플 위에 있는 그러한 모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뒤에 보면은 이제 모델, 몽구스에다가 모델이라고 하는 컨스트럭트 펑션을 불러서 cat 아규먼트로 문자열이 하나 들어가고 또 오브젝트로 하나 들어가고 두 개의 아규먼트가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이걸 여기다 담게 되면은 const cat, 그렇죠? 그러면 new cat 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 그 과정을 그냥 그대로 구현을 해둔 게 이 몽구스입니다. 그래서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자체가 우리 OpenAI 플랫폼의 어떤 주된 패러다임은 아니지만은 이런 도구를 써서 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들어와서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까요? 이번에는 server.js입니다. js이고 여기다가는 이전에 있던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붙여넣은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일단 지우고, 그렇죠? 이런 것도 지우고, 그리고 얘를 쓸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걸 쓸 거예요. 지우고 이건 냅두고 이거는 일단 냅두고, 그렇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그대로 똑같이 async await 방식입니다. 불러오는 게 몽구스를 불러올 거죠. const 해서 몽구스 가져오고 이걸 require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하는 과정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몽구스 여기에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설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npm i 다음에 i 는 인스톨이죠, 그죠? 몽구스 구스 세이브 하시면은 이것이 그대로 날라와서 우리 컴퓨터에 로컬 머신에 설치가 될 거예요. 글로벌 옵션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URI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우리 별도의 하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DB를 만들게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 빼버리고 그냥 await에서 mongo client 대신에 mongoose를 넣을 거예요. mongoose connect. 그리고 아규먼트는 얘는 하나만 들어갑니다. connect 할 때는 URI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const transaction txn으로 할까요? 이끌어는 mongoose.model 좀 전에 봤던 그 화면 그대로입니다. 여기 화면 요 순서 그대로 합니다. mongoose model 뭐더라고 뭐더라고 뭐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할게요. 이 방식으로 하나 하고 또 다른 방식이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여기다 트랜잭션 txn으로 하죠. 그냥 txn으로 하고, 그리고 오브젝트 하나 있었죠. 두 번째 아규먼트 오브젝트로서 이제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로퍼티 key value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buyer라고 할까요? buyer 여기는 뭐라 할까요? type은 사람이 샀다. 그리고 seller 이게 왜 너무 많이 나타나요? seller intelligence라고 그러죠. 그게 type 이거는 thing.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주피트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잔 산 거예요. 그죠? 그걸 기록하는 메커니즘. 그러고 난 뒤에 돈을 지불하겠죠. 주피트가 만약에 우리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보죠.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냐니까
주피터가 누구냐니까 저예요. 주피터가 bought a cup of coffee. 커피를 산 거예요. 어디 샀느냐니까 밴딩 머신 자판기로 산 거예요. Located at Osaka. Osaka. 일본 오사카에 가서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 먹는 겁니다. 그럼 주피터는 한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코리안. 코리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내야 되는데 뭘로 하느냐니까 그냥 using smartphone. 스마트폰으로 using smartphone.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주피터가 한국 사람인 주피터가 오사카에서 뭘 하나 산 거죠.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 게 낫겠네요. 어디 갔나요? 이렇게 있군요. 한국 사람인 주피터가 스마트폰으로서 일본 오사카에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폰 앱에 있는 주피터의 밸런스는 어떻게 되나요? 이 밸런스는 한국 돈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표준화폐죠. 표준화폐 스탠다드 커런시를 이용합니다. 스탠다드 커런시를 이용할 텐데 이 스탠다드 커런시 자체가 한국에서 발행한 스탠다드 표준 암호화폐 한국 정부가 발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원화랑 가치가 같죠. 그죠? Which value is same to the fiat currency of Korea. 한국의 fiat currency는 KRW죠. 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판기에서 커피는 오사카에 있는 자판기니까 엔화, 일본 엔화로 표시되어 있겠죠. 그럼 그것이 한국 돈 원화에서 엔화로 환전되어서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사는 사람은 사람이고 파는 거는 자판기니까 기계잖아요. 그래서 싱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settled를 해줄게요. settled는 이 거래가 완전히 정산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타입 정산되었으면 불린. 불린. 이거 정산되었으면은 true 아니면은 untrue입니다. 이 정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정산은 뭐냐니까 이 표준 암호화폐, 표준 크립토 커런시입니다. 크립토 커런시를 이용할 때 모든 걸 다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면은 좋긴 하지만은 10원, 20원,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짜리 거래도 몽땅 다 블록체인에 거래 기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 통신이어도 그렇고 뭐 문자 수신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데이터 통신도 그렇고 그 컴퓨터 서버의 부하, 로드도 그렇고 딱히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소액의 경우 금액이 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몰아서 하루에 한 번 그날 얼마 썼는지 딱 정산을 하면 훨씬 낫겠죠. 그죠? 소액일 경우, 만 원 이하일 경우 그걸 세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 클리어링 하우스. 원래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 말은 증권 거래의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settled type로는 됐고 다음에 컨텐츠도 좀 적어두죠. 글의 내용입니다. 글의 내용도 지금은 현재 뭐 타입만 적고 있습니다만은 타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들을 차차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오브젝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지금 한번 예시를 들어서 있는 거예요. Trade at 언제 거래를 했느냐는 거죠, 그죠? 여기는 타입에서 데이트가 날짜가 들어야 되겠죠, 그죠? 몇 년 몇 월 몇 시, 그죠? 이렇게 거래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컨텐츠, 실제 우리가 트랜잭션 나중에 프로토타입 표준 화폐를 이용한 블록체인 거래 트랜잭션을 기록하는 거는 이것보다도 조금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끝이고 여기서 그런데 휴먼과 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이것을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안 했잖아요.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방식은 요거는 이제 ES6 타입스크립트 방식으로 써서
요걸 승인을 해나갈 겁니다. 요거 어떻게 하는지는 미리 타입스크립트 우리 강의 온라인에 있는 게 있어요. 그 수업을 보고 오시면은 더 여러분들이 다음번 이 강의를 따라가기가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컨텐츠 몽구스 모델을 하나 만든 거예요.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이 클래스 이름을 주고 그 클래스 내용을 정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메커니즘이에요. OOP. 그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메커니즘. 메커니즘을 몽고DB에 적용을 한 겁니다. 끝났고. 그러면은 이제 뭐 let에서 let 하든 const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new txn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다른 방식도 있는데 일단 요 방식부터 먼저 할게요. txn 해서 오브젝트들하고 그죠? 여기 지금 txn 해보니까 모델 이거잖아요. 이 모델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요거 요 부분을 요 txn이라고 하는 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만들어지게 되죠. 요걸 대문자로 할까요? 뭘 만들어내는 거니까 클래스 기준이니까 그죠? 그럼 new txn 요거는 인스턴스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 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같죠. 원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자체가 요렇게 요 뭐예요? 이걸 주는 거예요. 요거서 대문자로서 클래스 이름을 정하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트랜잭션을 할게요.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죠? 이건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나중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트랜잭션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TXN 이거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 클래스는 요 컨스트럭터 펑션. 이게 컨스트럭터 펑션이 되는 게 결국은 그리고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개념이죠. 이 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앵귤러 수업을 받았나요? 앵귤러 수업을 받았으면은 좀 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스프레드시트 수업에서 커리큘럼 내용을 불러서 조금 살펴볼까요? 우리 과정 쭉 내려서 보겠습니다. 초급 3년차에서 타입스크립트 수업이 여기 있군요. 자바스크립트로 배운 OOP와 FRP,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오브젝트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수업을 다 받으셨을 테니까. 그리고 좀 더 그 오브젝트 개념을 대해서 좀 더 하려면은 앵귤러 5 초급, 요거 있죠? 요 수업을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은 하셨겠네요? 이게 중급 1년차에 들어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거는 몽고스 중급 2년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군요. 네, 됐습니다. 그 오브젝트 클래스 만드는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혹시라도 클래스 만드는 부분이 잘 이게 애매하다 싶은 분들은 좀 전에 그 과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과목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는 거죠.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스턴시에이션 요거는 클래스의 클래스 데피니션 하고 갔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OOP와 FRP를 번갈아 가면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도 보면은 OOP 부분도 있고 OOP 이런 거는 앵귤러는 OOP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도 OOP이고 이건 FRP 기초를 하고 있고 이건 FRP 이건 그냥 뭐 OOP도 아니고 FRP도 아니고 NPM 그냥 펑셔널이고 이거 보면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OOP고 파이썬도 주로 OOP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것도 OOP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는 나중에 뒷부분으로 갈수록 FRP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OOP 펑션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FRP 방식으로 코딩을 앞으로 해나가지만은 오픈에이치 플랫폼 자체는 대부분 FRP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해를 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여기가 주피트가 커피를 하나 산 거예요. 여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나중에 해두면은 그러면 나중에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록을
기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거래가 어떤 거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Traded at 스펠링 맞나? Traded at 맞네. 그리고 여기는 날짜 date now. 이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인스턴시에이션 할 때, 그러니까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대개 보면은 키 있고 밸류로서 스트링이나 불린이나 뭐 넘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펑션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펑션의 결과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그죠? 이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now라고 하는 클래스 펑션을 수행해서 그 결과로 나오는 값이 traded at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요런 메커니즘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걸 new txn 요걸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저장을 해줘야지 데이터베이스가 예, 필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뭐 then 해서 있어도 되고 이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끝내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뒤에다 then 해서 뭐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요 우리 큰솔 로그 화면에서 커맨드 라인에서 어떤 결과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기본 구조는 async입니다. async function await try catch 문장 try catch고 요 포맷 async function try catch 요 포맷이 우리 OpenAI 플랫폼에서 작성하는 모든 펑션들의 기본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 다시 보면은 OpenAI 플랫폼의 코어 모듈들이 지금 대략 1,100 개의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잖아요. 요 펑션들 각각의 모양이 바로 좀 전에 봤던 그 형식. 요 펑션들 쭉 있죠. 요 펑션들의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그리고 바디가 구성될 텐데 인풋, 아웃풋, 바디 펑션들 각각 요 펑션들 각각의 기본 포맷이 방금 봤던 요 포맷입니다. async function try catch 물론 await더라고요. 그죠? 가장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맷이죠. 그죠? 요렇게 구성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이 수업이 바로 요 코딩 OpenAI 플랫폼 요 부분에 코딩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Node.js하고 MongoDB 관련된 강의를 이번 주말까지 해서 대략 20, 30개 정도 또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그래 그걸 보시고 그리고 지금 벌써 이미 OP 코딩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상 OpenAI 플랫폼에 코딩에 거의 들어왔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OP OpenAI 플랫폼 코딩도 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OpenAI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코딩 예제로 들고 있는 이 부분들이 사실상 OpenAI 플랫폼의 그 펑션들 지금 우리가 봤던 펑션들 중에 하나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컨솔 여기도 커맨드 라인 열고 노드 서버 돌려주면은 지금 우리가 뭐 뒤에 컨솔 로그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타나는 메시지가 없죠. 메시지를 하나 줄까요? 그래서 then 줄게요. then 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콜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딱 세이브 하면은 다큐멘트가 저장이 되겠죠. 컨솔 로그 해서 이렇게 하고 세이브다. 세이브다. 다음에 우리 저장했던 게 요다. 저장했다. 세이브 하게 되면 리턴 값이 리턴 되는 값이 닭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다큐먼트입니다. 이 다큐먼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NoSQL, NoSQL에서 말하는 다큐먼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큐먼트와는 좀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예전의 관계형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다큐멘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저장을 하죠. 이번 저장한 김에 한 번 더 하죠. 그냥 뭐 끄고 끄다가 노드 서버 한 번 더 돌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컨텐츠에서 세이브드에서 오브젝트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있나요? 첫째 아이디가 있고 그죠? 두 번째 컨텐츠 있고 세 번째 트레이드 데이터에서 날짜가 나오고 다음에 V 이거는 버전입니다. 버전 제로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 데이터가
저장된 버전 관리예요. 이 버전 관리에 대해서는 또 따로 우리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deprecating warning 무시합시다. 자,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로봇을 열어보면은 이걸 리프레시하겠죠. 리프레시하면은 이렇게 트랜잭션 랑귀지처럼 만들어졌죠. 그죠? 이게 방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클래션 들어보면은 트랜잭션 있고, 이걸 뷰 다큐멘트 보면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두 번 저장했죠. 그죠? 한 번은 컨솔 로그 있게, 한 번은 없게. 그죠? 먼저 했던 거고 두 번째 했던 건데 내용은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 오브젝트 아이디가 다르고, 그죠? 두 번째 데이트, 날짜가 다르죠. 오브젝트 아이디, 데이트. 글에가 발생한 시각 해서 글에의 일련 번호는 이렇게 자동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일련 번호로 안 주면 아이디라고 해서 만들어주면은 그 아이디, 우리가 지정한 아이디가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아이디를 빼잖아요. 모델에서 빼면은 몽고DB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 아이디가 나중에 또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느냐 하니까 이게 블록체인의 해시가 되는 거예요. 해시로서 쓰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바로 해시로 쓰인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요걸 이제 해시를 만드는 데이터로 쓰게 됩니다. 요 데이터로서 해시를 만들어내고 요 데이터로서 해시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록이 되는 거죠.